악기놀이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게 어떤 악기인지 아세요? 바로 리듬스틱이죠. 유아들 수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혹시 무용을 하셨다면, 무용할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아마 리듬을 표현해 주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리듬스틱은 사실 유아용 리듬스틱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무용할 때 쓰는 성인들이 쓰는 리듬스틱은 조금 더 길고 좀 더 무게도 좀 나가요. 그런데 유아용 리듬스틱은 굉장히 건조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소리도 청명하게 나면서 또 길이도 짧고 또 가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에 쥐었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는 그런 사이즈와 무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용 리듬스틱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예쁜 이런 소리 경험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악기 자체가 리듬스틱 혹은 리듬 막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리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악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 리듬스틱은 사실 이렇게 두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손에 쥐어주면 굉장히 다양한 연주법들을 아이들이 아마 표현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아들은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렇게 해봐 해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의 방법이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쥐어줬을 때 이 아이가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바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잘 맞는 악기 탐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듬스틱을 아이 손에 쥐어주고 승현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는 소리가 날까 우리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도 보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또 바닥에 롤링도 해보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망치질 하듯이 이렇게 아마 부딪혀도 볼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비비는 활동도 하기도 해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표현들이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유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또 우리 킨더뮤직의 즐거운 노래와 함께 악기 연주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리듬에 의해서 고정박을 유지하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뭐 어떤 그 박의 간격이라도 관계는 없어요. 고정적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좀 유지를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와 신나게 탐색 많이 해보시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음악과 함께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킨더뮤직 어플에서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악기로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렇게. 1, 2, 1, 2,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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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속하는 동안 엄마도 같이 해주시고요. 기왕에 활동을 바꿀 때는 노래, 어떤 악구, 프레이즈를 좀 기준 삼아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 이번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엄마랑 한번 이렇게 부딪혀볼까? 이렇게 아이랑 마주보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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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오, 망치질도 할 수 있어. 이건 어때? 탭. 자, 이렇게 할 때는 손을 조금 조심해야겠죠? 이렇게도 두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눕혀서 하면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바닥에 리듬스틱을 놓고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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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스톱. 팔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나? 오, 롤.